가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을 때가 있다. 무료하다. 당장 이 공기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다인아, 지인아, 우리 여행 가자. 여행 뭐 별거 있나? 그냥 집 떠나서 딴 집 가서 자면 그게 여행이지. 입실 시간 4시, 지금은 3시 57분. 집에서 15분 거리의 숙소. 이렇게 딱 맞춰 도착하다니. 가까우니까 좋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숙박 예약한 사람인데요. 지금 도착했거든요? 어? 잠시만요. 어, 맞는데? 네. 네. 지인아, 우리 예약이 누락됐대. 우리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었다. 나보다 더 당황한 사장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다. 괜찮다면 펜션이 하나 더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건 어떠냐고 하셨다. 숙소는 무료로 제공하고 전액 환불해 주신다고. 계획했던 하루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기미새기도 했고, 원했던 숙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기도 했으며, 하필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자주 가는 단골집 옆에 있는 숙소라니. 이럴 거면 그냥 집에 갈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공짜의 힘은 이길 수 없었다. 무료에서 집을 나왔는데 무료로 다른 집에 머물게 됐다. 어? 안녕? 너네 그 예약 취소된 애들이구나. 기분 되게 별로겠다. 계획이 없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사장님이 반값 세일을 해주셔서라기보다는 꼭 오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시 왔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다다가 좋아할 게 분명한 넓은 마당이 있는 집. 뭐야? 다다 천천히. 조심해. 다다 천천히. 넘어져. 천천히. 그래, 넘어지면 좀 어때? 그리고 안 넘어질 수도 있지. 다다에겐 절친이 있다. 펜팔이라고 부르는 저기 저 판다인형. 그러게, 왜 누워있는 걸까? 작아요. 이거 왜 작아요? 그게 작은 이유는 자갈이라서 그래. 작아서 자갈. 넘어졌다. 그리고 이거 그래도 2주 만에 드디어 숙소 안으로 첫 발을 디뎠다. 낯선 공간을 천천히 탐색 후 친근한 물건들로 낯설음을 조금 덜어내본다. 예쁜 공간을 담아보기도 하고 창밖도 바라봐보고 현지인의 추천 맛집도 둘러보고 이제 여유있게 커피 한 잔 색칠 놀이를 해야 한다. 이거? 네. 그래. 이거. 그러면 여기 주황색 칠할래. 아니, 가지요. 여기 태스모 노래. 갈색으로 할 거야?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데도 육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보다 10배쯤 힘들고 20배쯤 어렵다. 2주 전 소동도 지금은 그냥 작은 에피소드가 됐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눈 뜨고 색칠 공부 놀이했던 다다가 왜 벌써 모닝 사과를 먹고 있는 걸까?
새로운 접시에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힐링이다. 항상 반복되는 일과 눈앞에서 늘 보이던 일거리들과 잠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 조금씩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음을 느낀다. 어린이집을 땡땡이 치기로 했다. 튜브에 바람 금방 넣어줄게. 네. 금방 넣어줄게. 됐다. 와, 뭐지? 저쪽이 바다라는 건가? 이렇게 길고도 짧았던 첫 월간 외박이 끝났다. 기다리지 않아도 늘 찾아오는 무료함. 그 덕분에 우린 한 달에 한 번 외박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월간 외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여 보기로 했다. 무엇이든 차곡차곡 쌓여갈 추억이 될 테니까.